저는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전공으로 대학을 다녔는데요. 대기 환경기사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배우락 인강 덕분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두 달 정도 꾸준히 공부했고, 필기 시험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실기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환경공학과도 아니고 화학을 잘하지 않아서 이론과 문제풀이 모두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초기에 기초화학에 대해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론도 중요한 부분만 골라 알려주시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가지 않았습니다. 4과목과 5과목에서는 암기해야 하는 양이 다 외우려고 해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주셔서 암기해야 하는 양이 현저히 줄었고, 법규에서 이제 실내 공기질, 환경정책, 기본 법령 뭐 이런 거, 유지 기준 등등 헷갈리게 나온 것들도 표로 더 외우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금방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일단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분명 실기에서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계산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들을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기는 보통 계산 문제만 연습을 하고 다른 것은 정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기는 문제를 한번 틀린 것은 정리해놓고 완벽히 외울 때까지 계속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외워야 하는 양도 많아지고 계속 외우다가 까먹고 그랬는데, 적어놓은 것들이 점점 다 외워져서 나중에 쉽게 다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좋은 이제 뭐 충전물의 조건은 뭐뭐뭐라고 정리해놓고, 문제지에는 이제 좋은 충전물의 조건만 적어놓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노트북으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외웠습니다. 독학으로도 아예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인강을 들어도 한 번씩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들어보고 한 적도 있는데, 인강을 듣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인강을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개씩 듣자라는 계획을 세운 뒤 남은 시간에는 문제풀이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시험을 한 방에 합격하는 것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환경기사 필기를 준비하는데 두 달, 실기를 준비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실기 준비를 했고, 문제를 처음 풀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게 훨씬 많아서 좌절하게 되는데, 틀려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사이 점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을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기환경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